수도권과 춘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2경춘국도의 기본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가평의 자라섬 북쪽에 철교와 인접해서 북한강을 건너는 노선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과 가평이 서로 다른 노선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제2경춘국도 기본 노선. 결국 기존 경춘국도를 따라 일부 구간을 북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금남 분기점에서 춘천 서면 안보리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전체 길이는 33.6km입니다. 논란이 됐던 가평 읍내 구간은 읍내 남쪽을 통과해 자라섬 북쪽의 철교를 따라 북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춘천시와 가평군의 절충안으로 당초 국토부 예타 면제 노선보다 북쪽으로 올라간 노선이지만 전체 길이는 100m 줄었습니다. 대한 노선이 강원 영서 북부권에 최단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춘천시로서는 함께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청평 가평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이용자 편의도 높이고 우회도로 건설로 인해 지역 경기에 미칠 악영향도 줄일 예정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기존 국도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주말이나 연휴 때면 발생하던 극심한 교통 체증 현상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결정된 기본 노선을 토대로 내년 6월까지 기본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후년 12월 달까지 1년 반 동안 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7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2029년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후속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를 영서 북부권까지 연결시키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